와, 먹어보자. 튀기네. 엔진 맛이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서 온 하산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온 로지입니다. 저는 맛집에 가는 게 엄청 좋았거든요. 저희는 창원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한 7년 된 친구. 의령 와본 적 있어?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처음? 오늘 처음? 처음이에요. 의령 하면 아무래도 음식 쪽에는 만개떡도 있고 소바도 있고 탑도 있고 그다음에 창군 축제 있죠. 오, 맞아, 맞아. 하찬,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소바랑 만개떡 먹으러 가볼까? 먹어보자. 가자. 가자. 와, 진짜 전통시장이네. 근데 내가 일본 소바, 근데 한국에 소바가 있다고 했잖아. 하자는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 몰라. 원래는 표기는 우리는 메밀국수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소바라고 써왔던 거지. 근데 일본 소바랑 우리나라 소바 완전 다른 거야. 다른 거 뭔데? 먹어보면 이제 알게 될 건데, 근데 한국 소바가 조금 더 매콤하고 약간 더 맛있는 맛이 더 많아. 맛있겠다. 그렇지?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 뭐 먹을까? 핫산, 난 좀 시원한 거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잘 모르면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 비빔이랑 맹이랑 꿀이 있는데 하나씩 다 맛봐야 된다 생각하거든. 만두도 시킬까? 감자찜 만두도 시킬까? 저희 온소바, 냉소바, 비빔소바, 그리고 감자찜 만두 이렇게 주세요. 근데 면면 같아 보였는데? 맞아, 녹색. 밀면같이. 근데 면이 다를 거야 아마. 와, 감사합니다. 쫀쫀하다. 그렇지? 감자 만두라서 그런가? 쫀쫀함이 있는 거야. 예, 맛있어 보이지? 감자였습니까? 엄청 부드러워. 그렇지. 맛있어. 일반 그냥 만두보다는 좀 더 쫀쫀함도 있는 거 같아. 닭튀김 필수. 근데 항상 의외로 젓가락질 좀 잘한다. 젓가락질 언제부터 배웠어? 미국에서 배웠어. 미국에서부터 배웠다고? 내 고향에서 코리아타운 있거든.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 있으니까 오기 전에 두 번 방학으로 갔어요. 그때 엄마 추웠으니까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하산 한국말 진짜 많이 들었다. 아, 아니요. 또 봬야 되려. 소바 나왔습니다. 짜거나 싱거우면 말씀해주세요. 맛있겠다. 냄새 좋다. 냄새 좋다. 우와. 와. 무슨 고기인가? 선생님, 이거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 홍두깨살이에요. 소고기. 이 먼저 먹어봐. 네, 먼저? 왜? 무서워? 무서워. 처음 먹는 거라서? 근데 하산은 매워도 상관없지? 상관없어. 잘 먹잖아, 매워. 넌 한국인이잖아. 난 넌 미국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이거 맵다고? 안 매워, 사실. 아니요. 어떡해. 와우. 가위도 있는데. 이거 하나 카드? 카드. 먼저 오세요. 맛이 어때? 나는 익숙한 맛이야. 맛있다. 맛있어. 어때? 잔치국수 같아. 약간 육수가 약간 잔치국수랑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멸치 있어. 비빔소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념장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됐나? 먹어보자. 오케이. 맛있겠다.
밀면 같아. 밀면 같아. 내가 밀면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봤을까? 밀면보다 맵지 않아. 맵지 않아? 어. 또 다른 점도 있어. 밀면보다 덜 쫄깃하다. 그렇지. 밀면이 더 쫄깃하고 얘는 메밀면이라서. 메밀면이라서. 먹기 좋은 거 같아. 편한 거 같아. 그래. 비빔면인데 왜 이렇게 불어? 왜 비빔면인데 이렇게 불고 먹어? 어. 감사합니다. 육수랑 가득히 부족한 말씀해 주세요. 네. 냉면 먹듯이 해보고 싶어. 오, 맛있죠. 괜찮을 것 같지 않아? 크게 한 입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기네. 좋아. 오케이. 차가워? 차가워 왜 그래? 아니, 하이 항상 면 면 먹기 전에. 맞아. 습관. 아 이거지. 이거야? 이거 둘 중에 뭐야? 뭐가 더 베스트야? 와 이거 맛있지? 와, 찐맛이야 이거. 찐맛. 이거 다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다 먹고 싶을 것 같다고? 저는 비빔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는데 아까 이 홍두깨살이랑 여기 야채랑 이게 배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이 올려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Cheers. Cheers. 괜찮아. 역시 한국인이야. If it's a hot summer day and you're dying outside, and if you need something to cool off, this is absolutely perfect for you. Because when I'm dying outside, when I'm sweating. And I can't take it anymore. I just think of cold noodles to eat. So there you go. Ah, 배불러. 내가 우리에게 뭐 디저트 배가 따로 있지. 그렇지? 먹게 또 먹어야지.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개떡을 저는 많이 먹어봤지만 네. 우리 핫산은 만개떡을 처음 먹어본단 말이에요. 네. 사장님께서 만개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부터 3대로 이어져서 만개떡을 1956년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3대를 지어서 만개잎은요 이제 옛날에 음식 그릇이 없을 때 잎에 싸가지고 밥도 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래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뭐 솔잎이랑 만개잎을 많이 썼어요. 네. 지금 그걸 응용해서 조상들이 만든 음식이 약간 향기도 있고 좀 짭조름 맛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 우리가 이제 365일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대장에 소금에 절여서 아 그래서 짭짤하구나. 잎하고 향이 만나면 새로운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같이 먹어도 돼요? 예. 아니요, 같이. 아니요. 사람들이 가끔씩 입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먹진 않고 입은 이제 사가지고 우리 손대고 이렇게 한번 드시면 잎사귀랑 같이 향을 맡으면서 예, 그래, 예. 입에 냄새를 맡아.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지. 네.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잘 모르지만 뭔가 또 들어갈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와서 저희가 만개떡 먹으면서 만개떡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항상 도시에 있다가 이제 의령에 오니까 날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꽃도 너무 많고 걸어오는 내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와서 또 맛있는 것도 같이 친구랑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친구들과 따로 한 번 더 놀러 오고 싶어요. 하산은 어땠어? 같이 친구랑 새로운 것 같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